김태성 이사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키워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문장, 어떤 키워드로 요약을 해주셨을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김태성 이사는 백고동, 이번에는 제대로 울리려나 이런 키워드로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조선주 이야기 또 나오는데 늘 백고동 울릴 거다, 울릴 거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울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조선주들에 대한 관심이 또 약간 떨어졌는데 네. 자, 이사님 어떻게 저희가 모멘텀들을 좀 챙겨봐야 될까요? 참 이런 섹터들이 좀 있죠. 대표적으로 조선 그리고 이제 5G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항상 업황은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겠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가는 오르다 마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많이 보였던 그러한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단 이번 주에 조금은 이 흐름의 트렌드의 변화가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엘코프로가 네.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잠시 쉬어갔을 때, 즉 2차 전지가 조금 수그러 들었을 때 거기서 나온 자금들이 시장 밖으로 엑시트하지 않고 시장 안에서 돌면서 이 경기 민감주 중에 하나인 조선 쪽에 좀 저는 많은 관심을 보였던 것을 한번 체크를 네.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문님의 섹터가 지금 당장의 이제 변동성이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지금은 그렇게까지 뭐 시장에 강한 관심을 받진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중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조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받아온 수주잔고 대비해서 여전히 주가가 낮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낮아진 공급 및 경쟁 강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조선업도 중국의 이제 낮은 가격이라든지 중국의 물량 공세와 이제 계속해서 기싸움을 벌이고는 있지만 결국 품질로 승부를 보고 있고 또 이제 품질로서 성과를 지금 내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견고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력 선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많이들 아시겠지만 LNG 선박 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LNG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다가오는 3년 동안의 이 모든 수주 잔고가 꽉 차 있는 그러한 상황인 만큼 저는 충분히 조선업 안에서 좋은 이 순환매 그리고 실적 시즌을 앞세워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 잡는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이 주가의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뭐 전체적으로 보면 당연히 현대중공업과 같은 기업들이 한 번 더 이 움직여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랜만에 흑자 전환 그리고 또 경영권에 대한 이야기들 좀 나오면서 과거 이제 좀 유사 사례는 이제 오스틴 플란트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주가가 또 올라올 수 있는 충분한 재료들이 저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조선 쪽을 한번 바라봐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조선 과연 이번에는 백고동 진짜 올릴 수 있을지, 좋은 평가들을 받을 수 있을지, 일단은 뭐 수주는 잘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실적으로 뭔가 눈으로 보여야 하는 상황이 이제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이사님? 사실 지금 이 시장에서는 대장주, 그러니까 대형주들,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현대중공업을 네.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미 변동성에 좀 익숙해져 있는 상황에서 제가 무거운 종목을 드리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조선 기자재 쪽에서 지금 하나를 뽑아왔는데 태강이라고 하는 기업을 좀 뽑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피팅 밸브를 좀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유사 혹은 동일한 기업으로는 이제 성광밴드도 있으니까 이 부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결국 이제 이 피팅 밸브 같은 경우에는 LNG 선박에 대한 수요 그리고 이 중동 국가 쪽에서의 뭐 이 플랜트 사업에 대한 성과 기대로 외형 성장 충분히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최근에 영업이익률이 조금 다소 낮게 나왔는데 이 부분은 이 자회사 이 상장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때문이기 때문에 일회성 비용으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른 기조 효과가 다가오는 분기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저는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미 그리고 이제 아시아 전체적으로 이 LNG 터미널이라든지 발전화 이 해안 플랜트 등에서 이 피팅 밸브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은 저는 굉장히 지금 낮아진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 다가오는 실적 시즌에 조선에 대한 기대값이 지금 크기에 조선 기자재 쪽을 한번 트레이딩 기준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기업의 이제 가장 편한 트레이딩 전략은 이 박스의 바닥이 확실하게 보인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박스의 하단이 이탈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손절선을 15,000원을 한번 잡아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는 당연히 박스 상단 부근인 2만 원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여기서 대량 거래량 혹은 추가적인 뉴스를 통해서 동반을 하게 된다면 저는 2만 원을 넘어서 2만 5,000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태광 이렇게 일단 박스권 거래를 한번 시도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 키워드 저희가 인성의 고문께도 그대로 공유를 해드렸는데 어떤 종목을 좀 떠올리셨나요, 고문님은? 예, 맞아요. 조선 관련주들은 뭘 해도 다 바닥이기 때문에 네. 실적만 좋아지면 다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 글쎄요, 상황은 녹록치 않다. 좀 시간이 좀 걸리겠다라는 생각. 왜냐하면 뭐지, 순환매가 돌고 그다음에 실적 좋았는데 안 올라갔다. 어떤 종목 반도체도 올라가고 뭐 제일 좀 뒤에 가서 좀 올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네. 별 재미는 없겠다 싶은데 내용은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한번 골라봤는데 이 회사는 진짜 올라도 지지리 못 올라는 회사에 조광 ILI라는 네. 회사가 있어요. 네. 이 회사도 이제 그 밸브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보통 원자력 조선 화학 플랜트 관련해서 안전 밸브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최근에 그 해외에서 대규모 화학 플랜트 공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프로젝트에서 안전 밸브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게 한 49억이 되는데 2024년 말까지 공급을 해요. 근데 이게 작년도 매출액의 15.5%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단일 계약으로 이것도 큰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 회사가 워낙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계약권이 시작이 된다면은 이게 이제 해외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번 납품을 했다? 그러면 인정받고 그다음에 다른 화학 프렌트나 이런 쪽에 있으면 또 연결된단 말이죠. 그런 쪽에서 좀 기대를 해본다. 그러니까 주가 바닥이다, 실적도 거의 바닥이다라고 그러면 이제는 바닥에서 올라갈 일만 남지 않았나 하는데 상당히 올라가기에는 누적 매물대가 워낙 많아서 좀 고생을 하겠다 싶은데 그런 쪽에서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한번 매매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이 회사가 문제는 이제 실적도 안 좋고 모든 게 안 좋아 보니까 주가도 1,000원대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회사 작년 실적 적자 마이너스였어. 그전 실적도 마이너스였어. 그러면 이 회사가 좀 뭐 좀 문제되는 거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네. 이 회사의 그 PBR 주당 순 자산 비율이 이거는 시장 가치를 장부 가치로 나눈 건데 1이 넘으면은 그냥 안전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 가치가 높다는 거예요. 북밸류보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치가 높다는 건데 이게 1.19예요. 그렇다면 시장 가치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게 주가 자체가 싼데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그런 쪽에서는 거의 바닥권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이 최근 그 대규모 공급 계약한 날 이게 3월 17일인데 네. 계약 당일날 10% 상승을 당일 상승 반짝했다. 그냥 다시 꼭 그 다음날 또 꼬꾸라졌어요. 근데 이게 네. 그날 외국인이 무려 100만 주를 매수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100만 주 쉽게 매수할 수 없거든요. 가격은 네. 싸더라도 그렇다면은 이게 또 실적만 좋아지면 외국인 계속 들어올 수 있다라는 쪽에서 차트 보시더라도 지금 뭐 지금 이 이게 주봉 차트입니다. 이게 바짝 네. 올라갔죠. 이때가 작년 상반기인데 원자력 관련 좀 테마가 있었죠. 그때 밸브 공급하면서 그다음에 실적이 2분기에 살짝 반짝였어요. 그때 올라갔다 그냥 미끄러져 갖고 현재는 네. 뭐 거의 바닥 정처 없이 떨어지는데 한 목표가 한 1,400원대 전 고점 부분인 것 같아요. 한 400원대까지 보시고 네. 천천히 매매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